안녕하세요. 슈팅스타 리턴즈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김나리입니다. 매일 저녁 8시 저희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에는 각 전문가들의 매매 비법이 담긴 강의와 함께 지금 시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좋은 종목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하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 세 가지를 뽑아서 투자 포인트를 또 뽑아보는 일까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하시면서 어떤 이슈가 핫한지 또 어떤 섹터가 앞으로 유망할지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할 암행어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투자 전략들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암행어사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목요일장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오늘도 세 가지 이슈를 통해서도 자세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별별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미 연준이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기 때문인데요. 점도표도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이야기를 잠시 후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군 동원령을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서방이 러시아의 핵 협박을 가한다고 주장하면서 러시아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렇게 러시아가 군 동원령을 발표한 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또 이슈가 될 만한 섹터들을 알아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한국을 방문해서 삼성전자와 소프트뱅크 산하 암 간의 제휴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암을 삼성전자가 인수합병 대상 후보군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또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 환율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 1,4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전문가님. 네. 앞으로 1,500원까지 가는 것 아니냐라는 굉장히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8월 달에 잭슨 미팅에서도 파월장이 물가를 잡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이제 계속적으로 물가를 잡지 않는 이상은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는 속도 조절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전 세계 투자자들은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는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됐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지금 강달러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저는 감히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물가 같은 경우에도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것만큼 뭐 하락하거나 뭐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강달러 기조가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것으로 좀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나라의 이제 금리입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미국과 지금 이제 금리가 역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빠르게 금리를 올려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계속적으로 금리를 큰 폭으로 상승시켰죠. 0.25%씩 상승시켰는데 과연 10월 달에 있을 금통위에서는 얼마나 또 금리를 올릴까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0.5%를 좀 상승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 3% 시대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좀 이제 돌입을 할 것이다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당연히 경기 침체 문제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긍정적인 요인들보다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의 하방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한 10월달쯤으로 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의 하방이 잡힐 수 있는 자리가 좀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이제 10월 13일 날 옵션 만기를 좀 이제 지나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10월 14일 금통이 지나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0월 21일 날 미국과 유럽, 중국의 이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 이벤트들을 전부 다 좀 지나가 봐야, 그래야 이제 2022년 저점구간이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2022년도를 생각해보면 시장이 상승하는 흐름보다는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계속 하락하는 추세가 연출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 이 시장이 하락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투자를 접어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투자를 뭐 좀 적게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는 좀 이제 안 났으면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이렇게 시장이 좀 하락을 할 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더 큰 기회가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렇게 이 경기 침체와 그리고 이 글로벌 시장의 이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때는 여러 가지 종목, 그러니까 2,000개, 3,000개 종목들이 한꺼번에 상승하는 그런 보다는 이 소수의 종목들로 수급이 몰려가지고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장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시장이 빠질 때가 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슈팅스타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좋은 전략들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환율의 추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냥 나쁜 이슈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좀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이 재료들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흐름들이 많지만 이 환율의 흐름을 보시면요. 일단 뭐 지금의 환율 상승의 이 가속도는 과거 이제 금융위기나 IMF 이때보다도 더 가속도가 지금 뭐 가파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든지 급하게 상승하거나 급하게 하락을 하면 이 반대 추세로 이 전환되는 경우들이 어느 정도 있죠. 그래가지고 추세 강도 지표인 RSI의 이 지표상으로 봤을 때 지금 환율이 어느 정도 과열공에 위치해 있다. 이 부분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도 환율이 1,55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RSI 지표상으로 봤을 때 이 과매수 구간, 과열 구간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쭉 하락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제 13년 만에 지금 이제 이렇게 환율 과매수 구간에 들어온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정도 환율 가속 구간이면 충분히 하방으로서 변곡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기대감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환율이 좀 이제 하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 것이냐. 최근에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 간에 좀 이제 통화 스와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뭐 슬슬 들리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이 현실화 된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환율 가속도나 환율 추세를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반전 흐름을 좀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겠고요. 사실 1,500원까지 열려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1,500원을 때렸을 때 과연 그 구간이 고점일지 아닐지는 가장 이 큰 악재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에서도 또 동원령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전쟁할 때 그 푸틴 대통령이 얘기하기로는 동원령은 없다. 그냥 군사 작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전황이 틀려지면서 동원령까지 선포를 했다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을 뭐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안 좋은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재료들은 노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많은 시장에서도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글로벌 이벤트에만 집중하자. 그러면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1월달부터 9월달까지 글로벌 이벤트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100% 이상씩 상승했습니다. 시장이 빠지든 상승하든 우리 시청자분들 글로벌 이벤트 종목들만 잘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 보십시오.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안 좋아도 단기간에 그냥 100%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한국정보통신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뭐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그냥 1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2,000개 종목들 한 번에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소수의 종목들이 한꺼번에 30%, 40%, 많게는 100% 이상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락장이라고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를 망설이거나 또는 투자를 접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정보통신 보십시오. 상당히 크게 상승해버리죠. 재료가 있으면 수급이 한 번에 몰려버리기 때문에 이런 대세 상승이 좀 이제 연출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강원에너지 이런 종목들 보시더라도 단기간에 그냥 빠르게 100% 정도 상승시키는 모습 그게 추세 각도가 엄청나죠. 그리고 미래나노텍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7월달부터 9월달까지 증시 흐름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1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뭐 성일 하이텍 이 종목도 마찬가지 폐배터리 이슈로 해서 100% 이상 상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세비캠 그 다음에 뭐 등등등 뭐 한미 글로벌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 글로벌 이벤트를 타고 10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는 것이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서도 정신을 잘 차리고 중심만 잘 잡고 그 중심 글로벌 이벤트 종목들만 잘 확보를 해놓으시면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 내는데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다라고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뭐 요즘 분위기가 그다지 좋진 않긴 하지만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하락장이라면은 특정 섹터로 수급이 완벽하게 좀 쏠리기 때문에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글로벌 이벤트에 역시 집중을 하시다 보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어떤 글로벌 이벤트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 또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도록 할 텐데요. 동원령을 러시아가 발표를 했다라는 소식이 좀 충격을 줬습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주식시장에서 본다면은 계속해서 전쟁 이슈가 지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앞으로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예,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저번 주인가요? 종전이 좀 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좀 네. 눈여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 종전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언젠지 확신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전황이 불리한 흐름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이 판세가 뒤집힐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쪽에서도 반대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푸틴 대통령이 나도 종전하고 싶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뭐 협상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종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뭐 그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냥 동원령 선포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전 세계를 좀 이제 패닉 상태로 만들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증시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글로벌 이벤트에서 나온다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사실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동원령 선포한 것 자체가 이게 글로벌 이벤트라는 것이죠. 오늘 같이 뭐 동원령 선포하고 증시 빠질 때 우리 시청자분들의 시장 흐름 보시면 곡물주 죄다 거의 다 준상한가 상한가 같잖아요. 이게 바로 글로벌 이벤트의 힘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은 글로벌 이벤트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고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동원령 선포를 하고 그리고 핵 공격이 그 허풍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옛날부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번에 또 핵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또 원전이 많지 않습니까? 그 원전 쪽으로도 계속 폭격을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게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푸틴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까 또 글로벌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되면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글로벌 이벤트 종목들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이 부분들을 좀 확인하면서 제가 봤을 때 한 10월 달에는 이 전황이 확산이 돼버리면 그럼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종목들,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관련해서 뭐 전쟁과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 번 더 100%짜리 종목이 좀 이제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반기나 상반기 흐름 봤을 때 계속적으로 100% 이상 뭐 큰 대지세 나온 종목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번에 그 푸틴 대통령이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동원령을 선포한 요 흐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게 중요하게 좀 짚어봐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 때문에 그 1월달부터 지금 9월달까지 시장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이 100% 이상 상승한 종목은 글로벌 이벤트에서 나온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이 10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의 이 공통점, 이 글로벌 이벤트가 가지는 공통점의 예시 종목들을 제가 1월달부터 이 9월달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10월달, 11월달, 12월달 우리 시청자분들은 딱 3개월 동안 세 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전쟁과 관련된 이슈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흐름 보도록 할게요. 자, 휴마시스라는 종목이 전 세계적으로 사람 그 코로나19 확진자 늘어나면서 단기간에 100% 이상 상승했었죠. 그 다음에 GSE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SE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면서 GSE도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100% 이상 상승하는 모습 우리 시청자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GSE뿐만 아니죠. 뭐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뭐 천연가스 관련된 이슈로 1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이벤트를 내포하고 있는 종목들은 한 번에 그냥 한두 달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1, 2주 안에 그냥 100%씩 상승시키는 흐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공통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 카나리아 바이오가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를 타고 곡물 가격 상승하면서 원래 현대사료였죠. 이 종목은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무려 한 700%에서 800% 정도 상승했습니다. 곡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크게 상승했죠. 그리고 이제 4월달에는 한일사료라는 종목이 똑같은 이슈를 타고 글로벌 이벤트였죠.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그냥 바로 4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글로벌 이벤트 힘이에요. 단기간에 200%, 300% 그냥 등에 쌓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이 저점에서 고점까지 무려 100% 이상 단기간에 상승하는 모습 우리 시청자분들 확인할 수가 있죠. 현대 에버다임 뿐만 아닙니다. 뭐 데모, 그 다음에 뭐 그 외 등등 뭐 우크라이나 재건에 천조, 이천조 들어간다고 하니까 상당히 큰 자금들이 몰리면서 또 이제 글로벌 이벤트를 타고 100% 정도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6월 달에 시장이 대폭락을 하는 상황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원숭이 두창이 발발하면서 미코 바이오메드라는 종목이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그냥 뭐 140% 정도 움직였습니다. 만약에 원숭이 두창이 우리나라에서만 확산이 되었으면 미코 바이오메드라는 종목은 해봤자 10%에서 20%밖에 못 움직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원숭이 두창이 발발했다고 하니까 이게 글로벌 이벤트를 타고 저점에서 100% 이상 움직이는 거예요. 국내 이벤트 움직여봤자 20%에서 30%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이벤트가 우리나라 종목에 반영된 순간 그때는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100% 정도 움직인다는 점, 이 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넷플릭스에서 1등을 했죠. 넷플릭스란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시청하는 채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이벤트로 엮여가지고 상당히 크게 올라갔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뭐 방송국에서 뭐 시청률 40% 50% 찍었다 하면 과연 에이스토리라는 종목이 뭐 이렇게 100% 이상 상승했겠습니까? 뭐 상승 못해요. 이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는 이 이벤트였기 때문에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무려 120%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7월 달에도 그렇고 8월 달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 방지법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500조를 투자한다 해가지고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이슈에다가 그래가지고 8월 달에 대명 에너지라는 종목이 또 이제 100% 정도 상승하고 그 다음에 애플페이가 한국에 또 상륙을 한다고 하니까 한국정보통신이라는 종목이 또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또 10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달부터 지금 9월달까지 계속적으로 시장은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100%, 200%, 많게는 700%, 800%까지 가는 종목들도 출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항상 딱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하십시오. 증시가 반등을 할 때는 실적주 위주의 종목들을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뭐 대형주도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뭐 하루에 2%, 3%씩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나 2020년도 보셨죠. 하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하락할 때는 2,000개 종목들 한 번에 2%, 3% 찔끔찔끔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소수의 종목으로 수급이 확 몰리면서 30%, 40%, 많게는 200%, 500%까지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여러분들 그 전략을 잘 파악을 하시고 지금 시장에는 악재밖에 없어요. 그러게 우리 신여러분들 전략을 잡으실 때 어떻게 잡으셔야 되겠습니까? 오로지 실적보다는 재료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글로벌 이벤트 관련된 이슈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이제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렇게 3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2022년도가. 그럼 이제 10월달 종목도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0월달에는 과연 어떤 종목이 글로벌 이벤트를 타고 100% 상승할까? 저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사이에서 좀 나타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푸틴이 동원령을 선포를 했습니다. 예비군을 30만 명에 동원한다고 합니다. 전쟁 키우겠다는 얘기죠. 거기서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100%짜리 종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구간에 집중하셔가지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 하나 잘 골라가지고 10월달 한번 100%짜리 종목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그리고 이 방송 말미에 관련된 종목을 하나 공개를 할 것입니다. 딱 제가 찍어드릴 거예요. 근데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시라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전쟁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서도 대시세를 분출할 만한 종목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셨고요. 방송 마지막에 그 종목 공개한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하셔서 종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또 삼성전자와 암 간의 이 전략적 논의, 협력 논의 위해서 손정희 회장이 방한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 암이 삼성전자가 인수할 후보군으로 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또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렇죠. 일단은 삼성이라는 회사는 국내 기업이 아니죠.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나라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거의 매출액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명실상부 이 글로벌 이벤트의 흐름으로 우리 신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그룹이 뭐 어디다 투자를 한다, 그리고 뭐 어떤 기업을 인수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이벤트로서 변동성이 나온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100% 이상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삼성그룹에서 로봇 사업으로 출범해가지고 뭐 로봇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뭐 우리 BTS 이런 애들 막 150% 상승하고 그다음에 뭐 혜성 TBC 같은 종목들도 한 100% 이상 상승하고 그리고 뭐 휴림로봇 이런 종목들 한 3, 400%씩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그룹이 이 움직이는 흐름에 있어서 상당히 관련된 종목들 변동성이 커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저 이제 영국에 출장을 가서 이 대규모 인수 합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라고 제가 9월 초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뭐 종목들 뭐 그때 뭐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 막 그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강조드렸죠. 그런 종목도 벌써 뭐 20% 올라가고 시간에 지금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삼성전자 관련된 이번에 인수합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흐름은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손정희 소드뱅크 회장과 또 이제 회동을 해서 좀 이제 전략적으로 논의를 한다 하잖아요. 그러냐면 과거에 이제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에 이제 쿠팡과 관련된 흐름으로도 엮여가지고 뭐 동방이나 이런 종목도 막 5, 600%씩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인수합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중요한 흐름이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부분도 글로벌 이벤트 종목으로서 단기간에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대시세를 뽑기에 가장 알맞은 재료다.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과거에 인수합병과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인수합병과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은 얼마나 크게 나왔는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예시 종목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과거 이재용 부회장이 전장사업부를 창설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 전장사업부를 창설하고 그다음에 하만을 인수했습니다. 하만을 인수할 때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는 종목이 바로 아남전자였거든요. 이 종목이 한 달 만에 300%씩 상승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 월봉상 흐름인데 한 달 만에 무려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300% 상승했어요. 하여간 삼성이 인수를 한다고 했을 때 관련된 종목들은 이렇게 단기간에 100% 이상, 200% 이상, 300% 이상도 이 상승률을 뽑아낼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빗썸 같은 경우에도 뭐 인수합병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빗썸이 뭐 해외 자본이 뭐 인수하네 마네 이러면서
뭐 M&A 관련된 이슈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무려 한 달 만에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해서 한 300% 정도 상승했습니다. 하여간 이 인수합병 얘기가 나오면요.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그냥 300% 이상 상승하는 흐름은 계속적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재료 중 하나가 바로 이제 M&A 관련된 재료다.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면 되고 무려 삼성그룹이 M&A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모멘텀은 뭐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한 1, 2년 정도도 충분히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마트 솔루션이라는 기업도 쌍용차를 인수할 수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인수합병과 관련된 기대감을 타고 무려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1년도 안 되는 시기에 무려 7,400% 상승했습니다. M&A 관련된 이슈가 얼마나 강한지 이 스마트 솔루션이란 지금은 뭐 정지를 당했지만 이 기업을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다음에 뭐 비비안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 쌍방울의 인수합병을 한다고 하면서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무려 한 600% 정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단 2주 만에 600% 상승했어요. M&A 관련된 이슈가 이렇게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에이프로젠 같은 회사도 인수합병 얘기가 나오면서 2017년이죠. 2017년도 같은 경우에 상당히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다. 이거 보시면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에도 인수합병 얘기가 나오면서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거의 뭐 600% 정도 상승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종목들의 상승률을 봤을 때 최소 300% 이상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이 이번에 M&A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 제2의 안암전자가 여기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 끝나고 9시에 바로 온라인 무료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서 삼성이 인수합병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바닥권에 있는 이 최대 수혜주를 제가 공개를 할 것입니다. M&A 관련 종목도 기본 300% 이상 상승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상승하는 종목들의 공통점을 봤을 때 시총이 작은 종목을 노리셔야 됩니다. 시총이 일단 1,000억, 2,000억 미만의 종목들을 노리셔야 그래야 100%, 200%, 300% 수익을 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TV방송에서 제가 이 시총이 작은 종목을 공개하기에는 좀 이제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끝나고 바로 9시에 있을 온라인으로 방송에서 제가 이 삼성 M&A 관련된 가장 최대 수혜주이자 대장주를 공개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 핸드폰 들고 네이밤에다가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시라 말씀드리겠고 제가 감히 2022년도 최대 이벤트라고 제가 강조를 드릴 것이니까 꼭 한번 확인해보시라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이 어떤 기업을 인수할지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또 궁금해하는 이슈인데요. 자,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암행어사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누르고 입장하셔서 어떤 종목일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별별 이슈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지금부터는 별따먹자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한일사료를 뽑아오셨습니다. 전문가님. 한일사료가 이 러시아의 군 동원령 선포 소식으로 반사 수혜를 받으면서 상한가를 썼습니다. 이 사료주들이 그동안 좀 조정이 심했는데 앞으로 사료주들도 좀 더 눈여겨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에 이 수혜를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좀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흐름이 어떻게 보면 추세 전환의 신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 글로벌 이벤트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이 종목이라는 것이 상승을 할 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상승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만약에 국내 이벤트였을 경우에는 상당히 변동폭이 작지만 이게 글로벌 이벤트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상승폭이나 변동폭이 크다 이렇게 제가 강조를 드렸었죠. 사실 오늘 시장 흐름을 보시면 거의 뭐 1,500개 이상의 종목들이 대거 하락하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하지만 이 한해사로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몰리면서 거의 뭐 한 1,800억 정도 수급이 몰렸는데 수급이 단기간에 확 몰려버리면서 거의 뭐 한 한해사로 같은 건 거의 뭐 1,400억 정도 수급이 몰렸네요. 수급이 몰리면서 바로 이제 상한가로 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것이죠. 네, 한해사료를 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 종목이 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냐 아니면 하락을 하느냐 이것을 좀 이제 강조드리기보다는 지금 시장의 이 흐름을 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시가 상승할 때는 뭐 2,000개 종목들이 한꺼번에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었죠. 하지만 하락장의 경우에는 이 소수의 종목들로 수급이 몰리면서 소수의 종목들에서 상당히 강력한 상승이 빠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제가 강조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소수의 종목들로 수급이 몰리면서 상승하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오늘자 이제 한해사료였다.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동원령 선포를 했죠. 그다음에 뭐 곡물 가격이 폭등했죠. 뭐 그런 상황에서 사실 뭐 시장에 불확실성들만 계속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글로벌 이벤트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좀 눈여겨 보셔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 뭐 한일사료뿐만 아닙니다. 뭐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도 뭐 단기간에 오늘 뭐 한 2,400억 정도 몰렸습니다. 거의 뭐 주도주급으로 3,000억 정도 수급이 몰리면서 이렇게 반등해주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캐시피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1,000억 정도 수급이 몰리면서 반등해주는 모습. 그다음에 뭐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도 뭐 수급이 거의 뭐 1,000억 이상 몰리면서 수급이 몰렸습니다. 거의 뭐 곡물주로만 해서 거의 뭐 한 1조 정도는 좀 이제 몰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이벤트로서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 하드 사료를 통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차나깨나 우리 시청자분들의 진짜 시장에서 뭐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면 반드시 글로벌 이벤트 관련 종목들을 선별하셔서 잡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해일 사료를 통해서 글로벌 이벤트의 중요성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 샵 3772번으로 암행어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고 참여 코드를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방송 끝나고도 장중에도 이러한 글로벌 이벤트 관련한 다양한 종목들, 투자 전략까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별따먹자 화면으로 정리하고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방송에서 소개하고 주가가 아주 잘 올라가면서 현재까지 12%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한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예. 보고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계속 긍정적인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로봇 관련된 부분은 전 세계 글로벌 대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최근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서도 뭐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아마존
그다음에 현대차, 삼성 뭐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제 로봇 분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한 가지 나온 이슈가 또 로봇 ETF가 또 나온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로봇 관련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이 긍정적인 흐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로봇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 레인보우 로보티스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티스는 이 미국 국방부에서 주최한 이족 보행 로봇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한번 1등을 차지한 뭐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특히 미국 국방부 그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국방부의 그 대회를 통과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서 좋은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 분야 자체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제품 수명 주기론상 도입기에 들어가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갈 때 이 어마어마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 이 로봇 관련된 이슈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 나오겠구나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배열 추세에 있는 종목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5선, 10선, 20선, 60선이 지금 현재 나란히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이평선이 이제 수렴 이후 확산 초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그래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연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월봉 흐름으로 봤을 때도 지금 양봉이 연속적으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양봉이 연속적으로 다섯 개입니다. 매도를 하려고 하는 심리보다는 매수를 하려고 하는 심리가 훨씬 강력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거래량 없이 횡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추세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 잘 확인하시면서 좋은 수익 계속적으로 도모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까지 계속 홀딩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세아특수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특수강이 연일 가파르게 급등하다가 시장 관계 좀 조정이 나왔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4%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세아특수강 어떻게 다시 또 좀 반전이 될까요? 흐름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 글로벌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또 글로벌 이벤트 중에서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던 분야가 바로 600조 규모의 이 네옴시티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예. 이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죠. 저기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 중동에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도 글로벌 이벤트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이벤트는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100%의 변동성이 나온다. 제가 그렇게 강조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한번 시세를 쏘면 변동성이 100%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아특수강 종목이 과연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변동성이 얼마나 나왔나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해서 변동성이 63% 나왔어요. 100% 나와야 되는데 63%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100 빼기 60 하면 40%의 변동성은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흐름이 한 차례 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락을 할 때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래량 터지면서 악재 동반하면서 하락을 했다. 그러면 이 종목 아이고 가망이 없으니까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지금 거래량 없이 악재 없이 그냥 시장 흐름에 맞춰가지고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봉우리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봉우리 적어도 두 개 정도 만들어야 되는데 한 개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세아특수강은 네옴시티 관련주로서 굉장히 힘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슈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다음으로 범한퓨얼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한퓨얼셀, 이 종목은 또 수소 관련주로 종목이 소개를 해드리고 잘 올라갔습니다. 요즘도 흐름이 다시 좀 살아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수소 이슈도 사실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그런 그렇죠. 이제 이벤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에너지로 하는 것은 이제 뭐 태양력, 풍력, 그다음에 뭐 조력, 원자력, 천연가스, 수소 이렇게 있는데 투자한 분야 대비 에너지를 많이 뽑아낼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분야가 천연가스, 그다음 원자력, 그다음에 수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야 수소가 좀 상용화 안 됐지만 수소가 이제 상용화되는 흐름에 있어서 상당히 강력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범한퓨얼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로서 바닥 구간에서 쌍바닥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계속적으로 줄줄 빠졌으면 뭐 지금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렸겠지만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재차 좋은 흐름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공유하신 분들은 이런 수소 관련 종목들 한번 이제 바닥권 위치에 있을 때 공유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모트렉스를 보도록 할 텐데요. 모트렉스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승률이 무려 47%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또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정부도 이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최근에 발표하기도 했고 이제 뭐 레벨 3, 뭐 앞으로 2025년 레벨 4까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흐름이 아주 좋네요, 전문가님. 예,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시간의 흐름도 좋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모트리스를 통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일단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때 글로벌 이벤트 이슈로 소개시켜드렸어요. 테슬라에서도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레벨 4 자율주행차 이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좀 있으면 서울시에서 레벨 4 뭐 택시를 운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국내외 모멘텀이 다 붙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품 수명 주기론상 도입기 위치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갈 때 상당히 강력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강조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흐름이 지금에서부터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보셔야 될 부분은 이런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모트렉스가 지금 47%, 50% 정도 상승했다고 해서 와, 잘 갔다, 부럽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은 그러면 제2의 모트렉스가 될 수 있는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 과연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는 어떤 종목이 이렇게 50%, 60%, 100%, 200% 상승할까?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는 진짜 삼성이 엄청난 M&A를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100조 규모의 M&A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뭐 손재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나고 뭐 전략적 뭐 논의를 하고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늦었냐? 아니죠. 지금 잡아야 그래야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10월달, 11월달에도 100%, 200%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이 방송 끝나고 바로 9시에 온라인 브로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온라인 브로 방송에서 삼성 100조 규모 최대 M&A 관련된 이 대장주 딱 한 종목을 공개를 할 것입니다. 아까 대장주들 상승한 거 보셨죠? 아남전자 300%, 그다음에 그 외 등등등 종목들 뭐 한 400-500%씩 상승한 거 보셨죠? 무려 삼성이 이번에 M&A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100%, 200%짜리 종목 충분히 터질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TV방송에서 공개하고 싶지만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핸드폰 들고 네이버에다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시라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 최대 이벤트인 이 삼성전자 인수합병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제시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참석하셔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리뷰 함께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종목 리뷰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오늘은 또 전문가가 어떤 종목을 새롭게 소개를 해드릴지 오늘의 황금별 종목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이슈 얘기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 하나를 또 준비를 해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네. 종목일까요? 재건 관련주는 아니고요. 네. 그 전쟁 관련주. 전쟁 관련주. 이번 푸틴이 또 네. 이제 동원령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동원령 선포를 하면서 또 이제 푸틴이 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핵 공격이 허풍이 아니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원전 쪽으로 포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핵 위험, 이 핵 방사능 위협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은 바로 이제 대정화금이라는 종목을 좀 이제 준비했습니다. 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오드 관련 제품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이 요오드 알약을 지금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 원전 주위에 이 거주하는 하는 시민들한테 계속 요오드 알약으로 배포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방사능에 이게 노출이 되면 이 요오드가 이 갑상선에 이게 축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갑상선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아이오딘과 칼륨을 복용하면 이 갑상선에 요오드가 축적되는 부분을 좀 막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오드 알약을 배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혜 종목으로서 바로 이제 대정화금이 지금 현재 좋은 변동성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고 만약에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실수로 원전을 만약에 포격해가지고 원전에서 이상이 생긴다. 그러면 상당히 또 난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정화금이라는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눈여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정화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도 지금 이제 정배열 전환이 이제 완벽하게 나왔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이중마다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가 이하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24,000원. 목표가 24,000원 제시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손절가는 16,500원 이렇게 밴드 잡아드릴 테니까 상당히 바닥권에서 이 박스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 한번 기대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황금별 종목은 대정화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가격 라인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종목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잠시 후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전문가님이 더 많은 이야기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다뤄주시나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온라인 무료방송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하반기에 가장 큰 이벤트가 제가 봤을 때는 삼성이 ARM을 인수하는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려 100조 규모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거기에 대한 최대 수혜주를 공략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M&A 관련된 종목들 봤을 때 아남전자 300% 상승했죠. 비덴트 300% 상승했죠. 그다음에 비비안 600%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솔루션 거의 뭐 7000% 상승했어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이벤트가 바로 M&A와 관련된 이벤트입니다. 무려 삼성이 이번에 100조 규모 M&A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수혜주 제가 봤을 때 100% 200% 이상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방송 끝나고 9시에 온라인 무료방송에서 가장 좋은 종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것입니다. 핸드폰 들고 네이버 밥에다 슈팅스탁 검색하시고 꼭 참여하셔가지고 10월달, 11월달, 12월달 한번 대시세 도전해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삼성전자 최대 하반기 이벤트죠. 인수합병 관련한 최대 수혜주를 공개한다고 하셨으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만 조금 내려보시면 암행어자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 버튼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버튼 클릭하고 입장하셔서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